증시가 또다시 상승했습니다. 노동부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서 추가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오히려 이번 고용지표 호조로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등 부양 조치가 조기에 종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고개를 들며 추가 상승을 제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우치는 한때 처음으로 14,400선을 돌파하는 등 나흘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 S&P 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의 턱 밑까지 다가섰습니다. 다우지수는 0.47%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38%, 0.45% 올랐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미국 고용지표 호조와 중국 무역수지 등 해외 경제지표 호조에 힘입어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4거래일 연속 오른 독일 닥스 30 지수는 2008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8,0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라별로는 영국이 0.69% 상승했고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1.22%, 0.59% 올랐습니다. 미국의 2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4년 2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23만 6천 개 증가했습니다. 실업률은 7.7%로 집계됐습니다. 일자리 증가 규모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월가 전문가 예상치 16만 5천 개를 큰 폭으로 웃돌았고 실업률도 예상치 7.9%보다 낮았습니다. 일자리 증가 규모는 2개월 만에 다시 20만 대를 회복했고 지난해 11월 24만 7천 개 이후 최대폭 증가했습니다. 신용평가사 피치가 이탈리아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고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피치는 등급 강등이 이탈리아 총선에 따른 포괄적인 결과를 반영한다며 취약해진 정부로 인해 국내외적 경제 충격에 반응을 하지 못하거나 반응이 느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치는 최근 경제 지표를 볼 때 예상보다 경기 침체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치는 이탈리아의 올해 국내 총생산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이전 예상치 125%가 아닌 사상 최고인 13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 지표 개선 속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안정되어 있는 만큼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완화를 더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전망했습니다. 연준 내에서 양적 완화 축소나 조기 종료를 주장하는 쪽은 향후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지만 블러드 총재는 인플레는 아직도 연준 정책 목표 아래에 머물고 있는 만큼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하단부를 방어하는 일을 더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증시 랠리가 이번 주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오는 13일 발표될 2월 소매 판매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0.5% 증가한 이후 1월에 0.1% 증가에 그쳤던 소매 판매는 2월에도 전월 대비 0.1%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 소매 업체들의 실적 발표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11일에는 딕스 스포팅 고스와 어버나우 피터스, 12일에는 코스트코, 13일에는 맨스웨어 하우스 등 주요 소매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주 4차례나 의회를 찾아 시퀘스터 협상을 벌일 예정인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유럽에서는 14일과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개감 김보람입니다. 지난 주말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가 행진을 나흘째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도 최고가를 10여 포인트밖에 남기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고용지표 서프라이즈가 호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국 증시가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사이에 지난주 국내 증시는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주간 기준으로 20포인트 정도 내려오면서 2006포인트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그런 가운데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그리고 금통위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의 상승 랠리가 국내 증시도 이끌어줄 수 있을지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 몇 년을 따져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샘플러스 재갈공명 전문위원과 함께하는데요. 이번 순서에서는 글로벌 증시 마감부터 야간 선물 동향 점검해 보고요. 오늘 국내 증시 그리고 선물 옵션 시장 전망과 함께 그에 따른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재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재갈공명입니다.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상승 랠리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고용 지표가 호재가 됐다고 하던데요. 네, 금요일 미국 증시는 또다시 상승하였습니다. 장중 14,400포인트를 돌파하며 4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다우지수를 중심으로 S&P500이 영국, 독일 증시와 함께 5년 내 최고치를 경신하고 나스닥 종합지수가 12년 반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며 랠리가 지속되었습니다. 다우지수는 14,397까지 67포인트 상승하고 나스닥 종합지수가 3,244까지 12포인트 상승했으며 S&P500이 1,551포인트까지 6포인트 상승하며 5년 만에 1,550포인트를 회복하고 사상 최고치까지 1% 남긴 채 마쳤습니다. 시초가 상승 출발에 장 초반 보합선까지 밀리기도 하였으나 재차 상승 흐름이 지속되면서 당일 고가 부근에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 14,400포인트를 돌파한 후 4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지속하였고 S&P 500 지수는 2007년 10월 12일 이후 5년 반 만에 최고를, 나스닥 종합지수는 2000년 11월 7일 이후 12년 반 만에 최고치를 재차 경신하였습니다. 경기지표 호조로 미국 유럽 증시가 동반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다우지수의 사상 최고치 기록도 지속되었지만 양적 완화 저기 종류에 대한 우려와 차익 매물로 상승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우지수에 이어 S&P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 돌파를 불과 1%밖에 남겨두지 않아 전고점을 돌파한 유럽 증시와 함께 기대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는 중국,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로 주요국 증시 대부분 금융, 반도체, 통신업종 중심으로 전고점을 돌파하였는데 영국 FTSE 지수는 0.69% 상승해 2007년 12월 12일 이후, 독일 닥스 지수는 0.59% 상승하며 2007년 12월 28일 이후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프랑스 깔크 지수는 1.2% 상승하며 2011년 7월 22일 이후 2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미국 증시와 함께 동반 랠리가 전개되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에서 이탈리아 국가 신용등급을 A-에서 BBB 플러스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지만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중국의 2월 무역이 수출 21.8% 증가해 수입은 15.2% 감소해 무역 수지가 크게 호전된 것이 유럽과 미국 증시 상승에 일조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2월 전국 평균 실업률은 7.7%로 전달보다 0.2% 하락해 2008년 12월 이후 4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2009년 1월 오바마 대통령 1기 취임 이후 가장 낮았으며 비동업 부분 신규 일자리는 23만 6천 개 증가하며 1월 수정치 11만 9천 개, 시장 예측치 16만에서 16만 5천 개를 훨씬 뛰어넘어 고용시장 회복 전망에 힘을 실어주었으며 1월 도매 재고는 전달 대비해서 1.2% 증가로 예상치 0.3% 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자동차, 철강, 중장비, 건설, 반도체, IT, 통신, 제약 등 124개 업종이 상승해 업종 상승률 무려 87%로 지수 상승 대비해서 상승 업종이 압도적으로 많아 거의 전 업종에 걸쳐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 30 종목 중 21개, 나스닥 100 종목 중 70개, S&P 500 종목 중 374개 종목이 상승해 상승 종목 비율이 70% 이상으로 상승 종목 수가 많았습니다. 맨라이프가 4.89%, 베스트바이가 4.72%, 시티그룹이 3.73%, 마이크론이 2.91% 급등한 것을 비롯해 월트 디즈니, 맥도날드, 홈디포, 뉴욕은행, 제이시페니 등이 상승하며 장세를 주도하고 월트 디즈니 등 신고가 종목도 속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미국의 신고가 종목 속출량을 살펴보면 금요일 미국 증시 전 상장 주식이 7천 개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4,493개 종목 상승해 신고가 종목이 975개로 15%에 달했으며
나스닥 같은 경우는 3,200개 상장 종목 중 2,137개 종목이 상승하고 신고가 종목이 280개로 전 종목에 걸쳐서 9%에 달했으며 S&P 500은 신고가 종목이 92개로 19%에 달했습니다. 미국 유럽 증시 투자 전략은 당분간 추가 상승세를 전망합니다. 다만 추가 상승 시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지금부터는 일정 부분 현금 비중 확대하는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당분간 상승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야간 선물 지수 마감은 어땠는지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야간 선물시장은 주간시장 대비해서 0.6포인트 상승한 265.60에 마감하였습니다. 저점 264.85, 고점 265.75로 0.85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은 14,576계약으로 전일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만기를 일주일 남겨두고 거래량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시초가 강보합 출발해 박스권 강세가 지속되었으나 미국 증시 개장 후 264.85까지 하락했다. 부하까지 밀렸던 미국 증시가 재차 상승하자 상승세를 지속해 최고가 부근에 마쳤습니다. 개인이 419계약, 기관이 90계약 매도하고 외국인이 504계약 매수하면서 개인과 기관의 매도대 외국인의 매수가 충돌하였습니다. 자정 이후 개인은 매도세를 지속하며 최대 매도를 기록하고 외국인은 매수를 지속하여 최대 매수로 마감했으며 기관은 장중 내내 소폭 매수하며 눈치 보기를 지속하다 장마판 매도로 전환하였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선물 상승으로 콜은 10% 전후 상승하고 풋은 10% 이상 하락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2000포인트로 내려온 코스피 지수 오늘 전망은 어떨까요? 선물 옵션 시장 전망도 함께 들어보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금요일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상승과 프로그램 매수를 앞세운 기관들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 1994포인트까지 하락하다 재차 낙폭을 만회하여 2000포인트를 회복하며 마감하였습니다. 장 초반 10포인트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장중 내내 2000포인트 선에서 박스권이 지속되며 옵션 양매도장이 전개되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증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북 리스크, 환율 불안, 선물 옵션 만기 부담 등으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등 명주 중심으로 조정이 지속되고 옵션은 콜과 풋옵션 모두 동반 하락하였습니다. 국내 증시가 연일 전강 후약이 전개되며 종합지수 2000포인트와 선물지수 265포인트 지지선을 위협하고 있어 이번 주 종합지수 1970, 선물지수 260포인트까지도 박스권 저점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선물과 현물 간 베이스 폭이 0.43까지 축소돼 백오데이션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고 백오데이션 전환 시 프로그램 매도 물량 출회로 시장이 부담이 될 수 있어 지수 조정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물은 해외 증시의 상승과 상관없이 이번 주까지 종목과 업종별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대응하고 선물 옵션은 박스권 저점 선물 263포인트 붕괴 대비 방향성을 상하방 모두 열어둔 채 짧은 단기 매매 위주로 대응할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3월 만기 지수를 전망해보면 코스피 200지수 기준으로 264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267에서 26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을 낮출 가능성도 가능성에 높다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실적과 상승 출발에 반등을 시도하겠지만 종합지수 2010, 선물지수 266포인트 돌파는 쉽지 않아 재차 반락 시 종합지수 1990, 선물지수 264포인트 이탈하며 추가 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 전략은 반등 시 선물지수 265.80 전후에서 매도하고 하락 시 선물지수 264.00 전후에서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단 예상과 다를 경우 진입가 대비해서 0.5포인트 손실 시는 무조건 손절매한 후 재진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고점은 종합지수 2011, 선물지수 266포인트, 저점은 종합지수 1990에 선물지수 263포인트를 제시하며 하락 시 지선은 선물지수 264, 상승 시 저항선은 선물지수 266포인트 부근을 제시합니다. 또한 최대 변동폭으로 선물로
하한선 262에서 상한선 267포인트를 제시하겠습니다. 옵션 매매 전략은 콜 매도 또는 풋 매수 또는 약세 풋 스프레드 또는 스트랩 매도 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박스권이 지속되고 옵션 매도 위주로 대응하되 변동성 증가 시는 풋옵션 매수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풋 매수는 지수가 하락하고 변동성이 증가할 경우 유리하고 콜 매도는 지수가 하락하거나 변동성 감소 시 유리하며 약세 풋 스프레드 전략은 풋 내가격 매수에 풋 등가격 등가격을 매도하여 지수가 상승하지만 않거나 지수가 하락 시 유리하며 스트랩 매도 전략은 콜과 풋옵션 모두 양매도 전략 중 콜옵션 매도 비중을 풋에 비해서 두 배로 높여 지수가 크게 움직이지만 않으면 옵션 양매도로 큰 수익이 가능한 박스권 옵션 박스권 옵션 매도 매도 중 공격적인 전략이므로 반드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재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다우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고용지표가 호재였다고 하는데요. 2월 실업률과 그리고 비농업부문 일자리 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수치에 대해서 전망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상치보다 아주 좋은 호조세로 나왔습니다. 앵커께서 서프라이즈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다가 빅을 빅 서프라이즈라고 네. 부를 정도로 아주 수치가 좋게 나왔습니다. 2월 실업률 수치는 7.7%, 1월 7.9%보다도 0.2%가 내려갔습니다. 이는 4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오바마 재임 중에서도 가장 좋은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만큼 오바마 대통령의 어깨가 아주 가벼워지는 그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 증가세도 호조세를 이어갔는데요. 23만 6천 명이 증가세로 나왔습니다. ADP 민간 고용 수치가 19만 8천 명 대비해서도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의 그 수치는 아주 좋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건설과 그 다음에 소매 부분 민간 쪽에서는 이쪽이 이제 수치의 상승세를 이끌어내는 그런 동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주택 시장에서는 건설 부분이 2월 달에 4만 8천 명이 고용이 증가가 됐고요. 소매 부분에서도 2만 3,700 명이 증가세가 나왔습니다. 다만 정부 부문은 1월에 만 명이 감소를 했고 2월에도 1월에 2만 1천 명이 감소를 했고 2월에는 만 명이 감소한 수치로 나왔습니다. 시퀘스터가 적용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3월 이후부터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감소세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고용지표 빅서프라이즈의 한껏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골드만삭스는 결과에 의문을 표시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골드만삭스가 의문을 표하는 것은 이제 네. 수치 면에서 한 가지 좀 의구심이 든다라는 점을 현재 내놓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노동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현재 들고 있는데요. 2월 노동 참여율은 63.5%로 32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이 노동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구직 단념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실업자의 증가보다도 구직을 포기하는 담당자의 숫자가 늘어난 것이 실업률 수치가 내려간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조금 평가절하한 수치인데요. 이 배경으로서 한 가지 더 들고 있는 것은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 수치가 플러스 0.1%에 그치고 있는데 반해서 2월 실업률 수치와 비농업부문의 일자리 수 증가율은 기울기가 너무나도 한쪽으로 좀 기울고 있다라는 점을 현재 들고 있습니다. 이는 성장 대비 실업률 하락 수치와 일자리 수의 증가 규모가 빠름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이에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골드만삭스는 장기적으로 고용시장의 개선 추세가 시퀘스트 영향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현재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최대 시안으로 잡고 있는 7월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양당의 합의가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주시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는 이번 고용지표 개선으로 양적 완화 조기 종료가 다시 한번 부각되지 않을까,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늘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 그 시장에서 나오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준은 뚜렷한 실업률 개선 추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까지는 양적 완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제로금리 수준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이미 천명을 했는데요. 이 내용은 불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반기 중에 실업률 수치가 7% 중반 이하로 들어갈 경우에는 연준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든가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을 일부 중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연준이 가져가고 있는 세부 목표치죠. 연준의 고용 목표치 실업률이 6.5% 이하로 내려가기 전과 인플레이션이 2.5% 이상으로 올라가기 전까지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이 내용은 그대로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실업률의 개선과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 수가 20만 명에서 25만 명 이상으로 매월 수준으로 증가가 된다면 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일부 축소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계속적으로 시장에 약간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가 마감한 직후 피치가 이탈리아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전망도 부정적으로 유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주말쯤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이탈리아의 국채 수익률이나 이런 쪽에 영향이 어떻게 미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일 금요일 오후 시간에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의 영향은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피치사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시기를 조금 더 주말 쪽으로 저울질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등급 하향 배경은 연정 구성이 현재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고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표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A-에서 BBB+로 한 단계 강등을 했고요. 전망도 부정적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탈리아는 현재 오성운동이 지지율 25%로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연정 구성에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 이런 점도 피치사가 등급을 하향한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BBB+는 바레인과 크로아티아와 동급인 국가 신용등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매력도 면에서는 다소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투자 적격 등급에 현재 간신히 미치고 있는 그런 등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피치사의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다른 신용평가사들은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는 S&P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라는 점이죠. 무디스는 이탈리아 국가 신용 등급을 BAA1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치사 기준으로 BBB+보다 한 단계 낮은
트리플 B 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이미 피치가 등급 하향보다도 더 낮은 등급을 현재 무디스는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등급을 하향하기에는 속도 조절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S&P는 연정 구성에 좌초한 이후 이런 부분을 당분간 예의주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피치가 등급 조정한 것과 같은 트리플 B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른 여타 신용평가사들은 이미 피치사가 조정한 정도 수준의 등급 조정을 이미 실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S&P가 피치사의 이런 등급 전망 조정에 따라서 무디스와 같은 등급으로 한 단계 더 내릴 수 있을지 상반기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조금 남아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연정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탈리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재선거도 좀 속도를 내야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뭐 어쨌거나 예. 연정 구성을 하든 재선거를 하든 속도를 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정 구성에 가장 퀴를 쥐고 있는 것이 현재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오성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오성 운동의 베페 그릴로 당수는 EU의 탈퇴 이런 강성기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총선 이후 국회가 열리더라도 이른바 테크노크랏 기술관료 중심의 전 몬티 총리가 이끌었던 이런 기술관료 내각의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현재 2위의 지지율을 받았던 국민당의 움직임도 미온적이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는 9월까지도 정권이 연정을 구성하지 못하고 재선거가 늦춰지는 이런 부분을 가장 현재 우려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주 말에 첫 의회가 이탈리아 의회가 소집이 됩니다. 연정의 구성에 대한 이전 투구가 있을 텐데요. 주말에 열린다는 점, 이런 점에서 시장이 미치는 영향은 많이 반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초 10년 만기 이탈리아의 국채 수익률이 다소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양상이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투자자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실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KTB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권희수 대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전일장 국내 증시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코스피는 1% 이상 내리면서 2.6포인트로 내려왔고요. 반면 이렇게 글로벌 증시 강세율도 부진한 코스피와는 다르게 코스닥은 주간 기준으로 5주 연속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상크림에서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입니다. 예,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스페인의 국채 입찰의 성공과 그다음 미국의 고용 지표 호전에 따른 다우 지수가 연속 3일에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엔화가 구로다에 의해서 최근 기대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엔화 같은 경우는 95엔을 좀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한때 1990선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난주 가장 큰 이슈였던 거는 아무래도 22 통화정책 회의 결과에 대한 국내 시장에 잠깐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2 통화정책 회의에서 정책 금리를 0.75% 정도 이제
동결하고 통화정책 기조 또한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라는 발표 이후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이 약간 주춤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북한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좀 더 많은 해외 시장과의 디커플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유로전이 경제 성장률이 지금 점차 하향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에 유로전에 대한 신뢰 회복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의 그 국채금리 또한 점차 안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좀 기준금리를 동결한 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22 결과에 좀 국내 시장이 좀 안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특히 유엔에서 이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오면서 북한 리스크가 재부각이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좀 국내 시장에 좀 하락 압력을 받았지만 반면에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 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으로 인해서 기관의 899억의 순매수와 외국인의 168억의 순매도, 개인의 734억의 순매도로 조금 준추했지만 강보합으로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승 업종으로는 의료정밀이 가장 큰 상승폭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음식료, 섬유, 의복, 의약품, 유통업 등 내수주의 그 오름폭이 조금 두드려졌습니다. 반면에 전기전자라든지 종이목재, 비금속 강물이라든지 운송장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엔저에 따른 그 우려로 인해서 IT주와 자동차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기아차들이 1%대 낙폭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 대비해서 한 1.8포인트 상승한 543.10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그 쌍끌이 매수가 가장 큰 지수 상승 견인의 요인이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360억 정도의 매도를 하는 모습에 조금 우려가 되는 모습이었지만 업종으로서는 종이목재, 오락문화, 음식료, 담배 등 2%가 넘는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주었고요. 반면에 통신서비스라든지 운송, 디지털 콘텐츠라든지 금융주 같은 경우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마로서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으로 인해서 스페코라든지 이런 방산주들의 움직임이 좀 두드러졌고요. 반면에서 남북 경합주 같은 경우는 별로 큰 영향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에 의해서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중에서 조금 특징주로는 KC 그린 홀딩스가 좀 특징주였습니다. 고성장 대비해서 저평가로 현재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가 퍼가 대략 한 3.5배 수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으로 지난주 금요일 시장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장 국내 증시 모두 정리를 해봤고요. 미국 증시가 이제 이번 주에도 상승을 하면 이어갈 수 있을지 이 점이 주목될 텐데 13일에 발표되는 소매 판매가 관건이다라는 얘기도 들었었어요. 네, 일단 다음 주 이번 주 또 마찬가지로 가장 특별한 이슈는 상당히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지표라든지 각 개별 기업의 그런 실적에 따른 그런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유럽장이 중국의 무역 수지 이제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수출 증가로 인한 그 예상치 상해 저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해서 또한 미국 시장도 고용 지표 보고서 또한 우호적인 발표로 인해서 좀 신고가가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장중 피치가 이탈리아 신용등급을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좀 강등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지난번 총선 결과에 대한 우려와 그 다음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그 전망 때문에 좀 이탈리아 신용등급을 하락을 한 모습이 좀 국내 시장에 금일 국내 시장의 체크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나오는 북한 리스크가 증시의 흐름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키 리졸브랑 독수리 훈련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한 북한의 그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봤을 때 한 달 이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북한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CDS 흐름 또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은 지속되진 않았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을 거라고 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오늘부터 21일까지 키 리졸브 훈련이 시작되게 되죠. 이와 관련해서 북한 리스크도 한번 유념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금통위도 예정이 돼 있고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도 14일에 예정이 돼 있잖아요. 이 변수 변동성 확대가 전망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일단 이번 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과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발표가 있고요. 미국의 시퀘스터 협상이라든지 중국 양해에 대한 그런 이벤트가 이번 주 내내 산재에 돼 있습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뭐 미국의 그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던 모습과 국내 시장의 2,000선 안착이 이번 주에 오늘의 가장 큰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시퀘스트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재협상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국 양해 또한 최근에 이제 신정부 출범 기대로 인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또한 지금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달 내로 이제 갤럭시 S4에 대한 네. 발표로 인한 신제품 효과 또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이번 주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디커플링 현상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 대기 물량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9월 달 이후로 배당 관련 대규모 프로그램이 현재는 출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3, 4월쯤 됐을 때는 조금 더 좀 그런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좀 우려가 좀 많이 산재해 있는 상태입니다. 시퀘스터도 올해 9월까지는 재정 지출을 감축을 해야 되고 2021년도까지는 1.2조 달러까지 감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좀 시장에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인대 정책 방향 또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소비 중심에서 내수 확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성장 방식이 어떤 형태로 이어져 갈 것인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코스피 2000선 안착 여부 체크 포인트로 짚어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네,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장의 관심 종목을 찾아볼게요.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요? 예, 금일 추천주는 성원산업입니다. 예. 성원산업 같은 경우는 산화 방지제를 이제 주로 생산하는 정밀화학 업체인데요. 합성 수지라든지 합성 피혁 뭐 이런 원재료들을 전문 생산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주력 제품으로는 합성 수지 제조 시에 필요하는 그 산화 방지제가 이제 주로 주력 제품이고요. 매출 비중이 이제 주로 이제 한국이 대부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유럽, 그 다음 아메리카 쪽, 미국 쪽으로 이렇게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1위 사업자가 이제 시바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2008년 말에 BASF에 인수되면서 법정 관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객 이탈 현상이 일어나면서 성원 산업으로 그 고객들이 조금씩 유입되면서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재무 구조 또한 좀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미국에 특히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셰일가스인데 이 셰일가스로 인해서 미국의 저 석유합재 증설이 조금씩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성원산업 같은 경우 12,350원으로 좀 끝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서는 일단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약간 두 번의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 쪽에 일단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좀 기술적으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매수가는 전일 금요일 12,350원보다 약간 좀 적게 12,300원 정도에 좀 기회가 온다면 매수를 해보시고요. 1차 목표가로는 주봉상 봤을 때 약간 고점대인 17,000 가격대에서 좀 1차 목표가를 두고 싶고 손절가로는 여기 장기 이평선이 좀 산재해 있는 11,600원쯤에서 손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성원산업의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권희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일 월요일 이슈앤이슈 주요 소식입니다. 쓰고 난 구리 전선이나 조각 등 동스크랩을 사고팔 때 산쪽이 직접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해 한 해 최고 4천억 원의 세금을 더 걷어들이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부가세법 개정안은 이르면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됩니다. 다음 달부터 일부 차종의 자기 차량 손해보험료가 최대 10% 오릅니다. 보험 개발하는 10일 최근 1년간 자동차 보험 차량 모델별 등급 통계를 분석한 뒤 등급을 재조정해 4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저자는 11일부터 자녀 갖는 데 어려움을 겪는 여성 임직원을 위해 난임 휴직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심적 고통을 받는 직원들에게 임신을 위한 휴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국내 주요 제조업체 가운데 첫 번째 도입입니다. 저소득층 자영업자 43만 가구가 현재 빚을 갚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소득층 자영업자 가구의 금융대출 잔액은 평균 1억 6,934만 원으로 연 가처분 소득 693만 원의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로 살펴보는 이슈앤 이슈 코너가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안현덕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세금 탈루를 막고자 특단의 조치를 내선다고 합니다. 쓰고 난 구리 전선 등을 사고 팔 때 산 쪽이 부가가치세를 내게 한다라는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예, 쓰고 난 구리 전선이나 조각 등 동 스크랩을 사고 팔 때 산 쪽이 직접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해 한 해 최고 4천 원의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가짜 석유에 이어 또 다른 거대한 탈세 영역인 동 스크랩 시장이 세금 먹튀 관행을 전면 수렴셈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스크랩 업자뿐 아니라 제조업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기재위에 따르면 양측은 이런 내용의 부가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이 법은 여야 이견이 적어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법 시행 연도인 2014년부터 동스크랩을 사고 팔 때 매입자가 직접 부가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모든 동스크랩 거래는 국세청이 지정한 은행의 부가세 전용 계좌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산 사람이 부가세를 합한 금액을 이체하면 은행 계좌를 통해 자동으로 매매 가격의 10%인 부가세가 국세청에 넘어갑니다. 네. 말 그대로 그동안 세금 탈루 영역으로 지목됐던 동스크랩 시장의 대대적인 수술이 가해지게 되는 건데요. 법안 통과 이후의 영향은 어떨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국회 예산정책처는 동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 제도가 시행될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연간 4,070억 원, 총 2조 349억 원의 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는 동스크랩 매매는 일반적인 부가세 납부제도와 같습니다. 파는 사람이 부가세를 얻는 금액을 가격으로 받고 파는 사람이 부가세를 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수백억 원의 자본금을 가진 기업형 고물상 일부는 동스크랩을 판 뒤 폐업 신고를 내 부가세를 회피해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5년간 9천억 원의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달부터 차종에 따라서 자기 차량 손해보험료가 일부 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보험개발원이 차량 모델별로 등급을 다시 재조정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내달부터 일부 차종의 자기 차량 손해보험료가 네. 최대 10%까지 오릅니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1년간 자동차 보험 차량 모델별 등급 통계를 분석한 뒤 등급을 재조정해 4월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1개 차종의 등급이 바뀌었으며 이 중 국산차 36개, 외제차 17개 등 모두 53개 차종의 자차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국산차의 경우 포르테, 벨로스터, 뉴 SM5, 알페온 등이 자차 보험료가 10%가량 인상되는데요. 소울, 로체, QM5, 뉴 SM3, 뉴 그랜저 XG, 오피러스, 뉴 체험에는 5%가량 상향 조정됩니다. 외제차는 주요 차종 가운데 대부분이 10%가량 자차 보험료가 오르는데요. 아우디 A4와 A6, BMW 3 시리즈, 5 시리즈, 7 시리즈, 미니, 벤츠 C클래스, E클래스, S클래스, 도요타 캠리, 제규어 등이 해당됩니다. 도요타 ES와 샤브는 5%가량 오릅니다. 반면 자차 보험료가 내리는 차종도 있는데요. 국산차 가운데 스펙트라를 비롯해 세라토, 라세티, 스포티지 R, 매그너스, 그랜저 HG, 그랜저 신형, 카니말2 등이 10%가량 인하됩니다. 보험개발원은 매년 4월에 차량의 등급을 조정하고 매 분기마다 미세 조정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는 출산이 사회적 이슈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면서 출산과 육아,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난임 직원을 위한 제도의 개선에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이어서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삼성전자가 여성 임직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난임 휴직제를 도입합니다. 네. 삼성전자는 11일부터 자녀를 갖는데 어려움을 겪는 여성 임직원이 최장 1년까지 쓸 수 있는 난임직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난임 시술을 위해 휴직할 수 있게 하는 이 제도는 현재 일부 공공기관들에만 도입돼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최근 미혼 여직원 비중이 높은 광주 사업장에도 어린이집을 개설함으로써 국내 모든 사업장의 직장 보유수역을 갖췄는데요. 서울 서초동 본사를 비롯해 수원과 기흥, 화성, 온양, 구미, 탕정, 광주 등 전국 8개 사업장에 총 10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워킹맘들이 출퇴근 시간을 절약해 어린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분당과 삼성동에 원격 근무센터를 2011년 설치하는 등 여성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가계 부채 문제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라는 뜻일 텐데요. 국내 저소득 자영업자 43만 가구가 빚을 갚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저소득 자영업자 43만 가구가 사실상 버는 돈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 빠져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경기 침체로 장사가 안 되면서 대출은 증가했으나 가처분 소득은 되레 줄어든 탓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의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층 자영업자는 모두 42만 8천 가구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월 가처분 소득은 평균 57만 7천 원으로 매달 원리금 145만 1천 원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채무상환 비율은 무려 251.4%라 됩니다. DSR 비율이 40%가 넘으면 고위험군 가구로 분류됩니다. 연간 단위로 보면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요. 저소득 자영업 가구의 연간 가처분 소득은 692만 6천 원인데 금융대출 잔액은 1억 6,934만 원으로 24배에 달합니다. 저축액은 3,664만 원으로 조사됐지만 빚이 많아 저축액 대비 금융대출 잔액 비중이 427.1%나 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감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